이런 사람은 윤달의 초상산소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운철학원을 운영하며 사주와 풍수지리역술가 고운입니다. 오늘은 윤달의 묘지를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윤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올해는 2월이 윤달이 드는 해로 양력으로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즉 음력으로 2월 본달을 지나서 다시 2월의 윤달로 한 번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윤달의 묘지 이장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달의 산소를 건드려 집안 말아먹고 해가 망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족 간의 합의가 안 된 경우입니다. 묘지 이장을 하려고 하면 항상 삼촌이나 사촌이나 혹은 형제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3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에 이장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하려니 집안에 누군가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남일지라도 밀어붙였다가 이장하는 날에 큰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먼저 충분한 설득과 합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모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들과 등을 지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합의가 안 된 경우라면 윤달의 조상묘 이장한답시고 얼씬도 묘지 근처에 하지 말고요. 먼저 의견부터 모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윤달의 화장터 예약을 못한 경우입니다. 윤달의 파묘에서 화장 후 수목장이나 봉안당에 모시는 경우 화장터 예약을 안 하면 화장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윤달 화장 예약은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이한을 화장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벽 0시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윤달이 화장하는 수요가 늘어 원하는 날에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화장 예약을 못하게 되면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가족끼리 싸우는 집들도 있습니다. 윤달보다는 이 윤달이 들어있는 평달에 화장 더 예약을 여유있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묘지 이장을 택일을 안 한 경우입니다. 풍수 전문가들 즉 유명 직관들은 윤달 묘지 이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윤달이든 평달이든 묘지 이장을 해서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윤달에도 이장하는 날이 식구 중에 누군가 흉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달의 묘지 이장을 하면 결탈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날 일진을 확인하지 않고 기록 여부를 무시했다가 사업 실패, 이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집안 말아먹고 심지어 조급히 황천으로 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산소 주변에 꽃이나 나무를 심거나 벌초 등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석축공사나 이장 등 큰 묘역 일은 반드시 길한 날짜로 택하여서 진행해야만이 그 이후에 모든 가족들이 별탈 없이 편안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무터나 한 곳에 묘를 모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음택풍수를 잘 모르고 흉한 땅에 묘지를 잘못 쓰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묘지를 한 곳에 모으려는 곳이 지금 터보다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묘터로 사용하기에는 불길한 불장지는 아닌지 미리 살펴보고 진행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묘지로 쓸 수 없는 불장지는 이장 후 후손들에게 발버금커녕 집안에 재앙을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묘지터 선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먼 거리에 여기저기 흩어진 조상 묘지를 한 곳에 모으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윤달에만 해야 한다고 고집하여 조급하게 서둘러 이장하지 말고요. 여유 있게 좋은 날에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족이 중병에 걸렸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라면 윤달이라 할지라도 묘지 이장은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장 후에 산소탈이 나거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묘지 잘못 건드려서 더욱 악화되어 죽게 됐다, 유산했다 등등의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꼭 이장을 해야 한다면 윤달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달에 가장 좋은 날을 잡아서 이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중병에 있거나 출산을 앞둔 사람은 이장하는 곳에 참석을 하지 말고 이장이 끝난 이후에 따로 성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윤달에는 창묘업체와 예약이 안 된 경우에는 묘지 이장하기 참 힘듭니다. 윤달이라 해서 이장을 급하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윤달은 음력을 주로 사용했던 시절에 무슨 일을 해도 손을 타거나 부정을 타지 않는 달로 여겨 묘지 이장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만 반드시 윤달에만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윤달이 개개인의 흉한 운까지 해결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윤달에도 묘지 이장을 하면 안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윤달이 되면 장묘업체가 바빠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바쁜 시기에 하는 이장인지라 자칫 일이 대충대충 이어지거나 유골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폐단을 낳기도 합니다. 대부분 의뢰인들이 평생 처음 해보는 묘지 이장인지라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묘지 이장 안 하는 게 낫지요. 일곱 번째, 일이 잘 풀리고 융성한 집안. 일이 잘 풀리고 남달리 융성한 집안은 묘지 이장을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명당자리 버리고 흉당자리 취하여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요즘 대부분 묘지 이장을 하는 이유가 나이는 들어가고 조상에 대한 문화도 바뀌고 지금도 찾지 않는 후손들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묘지 묵힐까봐 서둘러서 화장을 해서 봉안당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조상산소 잘못 건드려 자손이 망하거나 요절하거나 중병에 걸리는 곳에 옮겨서 이장을 하고 이런 애군을 맞는 그런 경우 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서서히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조상묘 이장은 풍수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묘지 상담을 한답시고 장묘 이장 업체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십 년간 풍수 지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아닙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일감을 만들어 일하려는 장묘업자의 욕심이 섞인 말을 듣고 묘지를 움직였다가 교통사고나 이혼, 사업실패, 또 뭐 암 걸리고 유치장 가고 한마디로 해가 망신한 경우들도 상당수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애군을 피하려면 반드시 풍수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또 날짜도 태기를 잘 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윤달에 묘지를 건들면 안 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